각지에 펼쳐진 사직들의 풍경은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복받은 우리 인민의 심장으로 터치는 로동당 만세설이, 사회주의 만세설이와 더불어 더욱 휘양할 사회주의 농촌의 레일을 그려주며, 황해북도 농촌경리위원회 월령농장, 청진시 성성농장, 함흥시 수도농장, 경북군 성학농장이 우리식 농촌농경의 새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서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황해북도의 건설자들은 건설물의 질 보장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집단적인 경쟁 열풍을 거저시켜 월령농장 농산 제4작업반과 축산작업반 마을의 살림집들을 특색있게 일도세웠습니다. 당조항의 웅대한 농촌건설 구상에 따라 훌륭히 일도선 황해북도 농촌경리위원회 월령농장 살림집 입사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서 살림집 리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습니다. 새 농촌 문화주택으로 입사하는 근로자들의 감격과 환희, 흥겨운 춤판으로 마을들이 흥성이는 속에 일꾼들이 새 집의 주인들을 축하해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편 청진시에서는 살림집 건설에 용량과 수단을 집중하고 전반적인 공사를 입체적으로 내밀어서 일정 계획 수행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지방의 원료원천에 의거한 마감건재 생산을 들여 성성농장 서재지 마을이 살림집들을 번듯하게 건설했습니다. 생활조건이 훌륭하게 갖춰진 새집들에 들어서는 농업근로자들은 밤중앙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고조 국면을 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성실한 땀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갈 결의로 가슴 끓였습니다. 다시 신나서 자란 제가 농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새집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을 제일 아끼고 내세워주신 경려하는 청정지 사랑 속에 사회주의 농촌 문명이 수위된 이런 사랑을 서리 높이 자랑하고 싶습니다. 한편 경운군 성황농장 농산 제1, 2, 3 작업반 마을에도 농촌의 특성에 맞게 건축 형성에서 다양성이 구현된 새 살림집들이 일떠서 마을들의 면모가 일신됐습니다. 함흥시 수도농장 농산 제4작업반 마을 살림집 입사 모임이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는 살림집 미용 허가증이 전달됐습니다. 새 집을 받아하는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오보이의 따뜻한 보살피심 속에 사는 긍지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5개년 기획 실현에서 관건적 우위를 가지는 올해를 알곡증산 성과로 끝낼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농업증지를 더욱 튼튼히 꾸려 살아서 당에 도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 가족이 한날 한시에 새 집을 받아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서 당을 받는 데서 제일 앞장서겠습니다.